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재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가서 7장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아름답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를 위해서 그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토해내신 말씀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첫 말씀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늘 우리 안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내가 누구의 소속되어진 자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주의 백성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금 이 아름다운 신부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 그 안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루살렘일지라도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에는 예루살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했어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존귀한 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가 없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나는 속하여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나라는 빛의 나라요. 다른 한 나라는 어둠의 나라다. 자, 그 각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과 사단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여 있느냐. 내가 만약에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사는 자다 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속하였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의 것이 되어졌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나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믿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가 되어질 때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는 온전함을 이룬 한 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속하였구나라는 이야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오늘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 아멘. 엄밀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사랑하는지를 전혀 알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증거를 가졌을 때 나타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찾고 믿고 구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연속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도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이기시니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일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그때그때 이기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아니면 안 됐다. 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해서 그들과 뭔가 교류가 아주 친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세상과 하나로 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두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창세기 6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자녀가 네피림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자와 짝을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네피림을 낳는 거예요. 타락한 자를 낳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도가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변질이 되어지고 세상 것을 취한다면 거기에선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거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리고 그 나으신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사랑하는 사이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계명을 지켜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모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걸 말해요. 합방되어진 관계, 온전한 몸으로 세워진 관계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서로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니 나는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자자는 거죠. 거기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유숙하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들러가서 동네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네, 이 동네는 어떤 동네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마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을이 되어진 자들에게 우리가 가자는 거죠. 주님,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디에 가냐?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이끄는 그 동네가 도대체 어디냐? 그것은 12절 말씀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말해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포도원으로 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곳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을이 된 곳으로 가자.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유숙하자. 거기서 유숙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진 자들에게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끌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들을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도 안 돼요. 우리를 이끌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여 성령님 나와 함께 가셔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택하신 저 영혼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이끄사 나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죠.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전도 훈련한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나가랬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에게 나아가서 만나는 자가 되셔야 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많은 왕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인데 그때 내 입에 내가 말을 주어서 무엇을 말할지 내가 말하게 하리라. 우리의 복음 선포는 성령이 내 입술을 들어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이 전도자가 되려면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이끌어내서 말하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사용해 써서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아니면 누구를 섬기는 봉사를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한 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한 힘이 뭐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지금 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10절을 가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진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야. 우리 몸이 각각 은사가 달라요. 이 몸이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할 때 각각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그 은사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봉사의 은사로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 모든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맡게 하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우리 주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였어요. 그 선한 청지기, 모세도 선한 청지기로 그 집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모든 행보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유숙하십시다.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포도원에 가서 무엇을 보자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만큼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 이제 보시옵소서. 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움이 돋고 꽃술이 퍼지고 성류꽃이 피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나타나지니 가르치고 권면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다 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우리의 온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심령은 그 온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 내 모든 마음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3절 말씀,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셔서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낸다. 합판체는, 자, 이 합판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냐 하면 성욕을 돋우는 열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합판체를 먹고 잠자리를 하면 아기를 갖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합판체를 레아의 아들이 따가지고 레아에게 갖다 줄 때 라헬이 그 합판체를 구합니다. 왜 구한 거예요? 바로 그 잠자리를 남편 야곱과 함께해서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그래서 라헬이 그 합판체를 구해요. 합판체를 구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대신에 자기 남편과 레아가 같이 동침을 하게 허락합니다. 이 합판체는 어떤 성욕을 일으키고 아기를 낳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합판체인데, 이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향기를 뿜어내서 이제 결실을 맺고 아기를 많이,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포도밭에 포도음이 솟았던 주의 백성, 주의 영혼들, 주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이제 이 합한체 향기를 뿜어내므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자녀를 낳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는, 우리의 문 앞,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그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그의 아내가 되어진 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문 앞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해진 그의 아내가 되어진 슬람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많은 열매들을 그 성전 문 앞에 다 마련을 했대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슬람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그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을 다 마련한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그는 그 성전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으로, 묵은 것으로 다 마련하여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 다 그 성전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일에 마치시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묵은 것, 새 것으로 준비시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은 것과 새 것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해요. 주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와 나중 구원받은 자, 묵은 것과 새 것을 다 준비가 되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아름다운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의 양식, 내가 먹어야 할 내 양식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아까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한 자라면 나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과 묵은 것을 마련하여서 그를 위하여 쌓아둔 것과 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내게 맡기신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그 혼인 예식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